본 비디오는 21세기를 살아가는 대한민국 여고생들의 명랑하고 안전한 학교 생활을 위하여 만들어졌습니다. 영상물에서 제시한 방법을 사용하지 않아 생기는 문제, 정학, 퇴학 등에 대해 본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우리 주식회사 DCM은 여러분의 무사한 학교 생활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7시를 넘기면 어김없이 학주가 등장합니다. 자, 이제부터 여러분은 몇 가지 준비 단계에 들어가게 됩니다. 자, 이제 명찰을 확인해 볼까요? 우리 세라 양이 명찰을 잊었군요. 이때 겁먹을 필요는 없습니다. 평상심을 유지하고 옆 친구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먼저 들어간 친구가 위기에 처한 친구를 위해 조금의 희생을 감수해야 합니다. 담 너머에 겁을 먹고 기다릴 친구를 위해 신속하게 교문을 통과하여 학주를 피해 명찰을 담 너머로 던져줍니다. 이때 두 가지를 조심해야 합니다. 첫째, 친구가 기다릴 위치에 대해 사전에 충분히 상의해야 합니다. 둘째, 힘 조절이 필요합니다. 이 경우 도와준 친구도 다음날 세라와 똑같은 처지에 처하게 되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럼 힘 조절 요령에 대해 알아보죠. 다리는 45도 각도로 어깨 넓이만큼 벌려줍니다. 오른팔의 상부는 90도로 어깨와 나란히 위치시키고 오른쪽 어깨를 약 20cm 뒤로 뺀 후에 팔을 힘차게 돌려 담 너머로 넘겨줍니다. 영교시 수업이 시작됐습니다. 학생들이 경쟁사회에서 노예가 되길 바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정치인들이 만들어낸 이 환상적인 시스템을 우리는 찬양해야 합니다. 그러나 아침 보충 수업은 수면 부족의 결정적인 요인이죠. 지금 세라는 편하게 잠들어 있습니다. 자, 이제 선생님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English is spoken when more people. 자, 잘 들으셨죠? 집중해서 다시 한번 들어봅시다. Has become a world already. 지금부터 선생님의 목소리에 맞춰서 숙면을 취합니다. 쉬는 시간입니다. 우리들의 영양간식 캐로로 빵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죠. 하지만 캐로로의 수량은 한정돼 있습니다. 잠시 동안의 지체도 용납될 수 없죠.
아쉽게도 밀가루 가격 상승으로 더 이상 500원의 캐로로 빵의 행복을 누릴 수 없습니다. 빵 속에는 스티커가 들어있습니다. 우리의 여고생들은 바로 이 캐로로 스티커를 모아야 합니다. 모아진 것들 중 가장 예쁜 스티커는 휴대폰 뒷면에 붙는 영광을 누리게 됩니다. 키로로 토끼어 스티커를 붙인 아이들의 휴대폰이 제일 간지간하죠. 우리는 현재 아름다운 야규강 시계의 세계에 살고 있습니다. 승자 독식은 자본주의의 경이로운 이데아죠. 나누어 먹기에는 아깝죠. 식사 중인 누군가의 주변을 배회하는 일처럼 주잡한 것은 없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경쟁에서 승리해야 하죠. 이러한 이상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승자와 패자의 명확한 구도를 학습할 필요가 있습니다. 수학 점수가 80점 이상이면 왼쪽 문, 80점 이하라면 오른쪽 문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쪽팔려. 어느 정도의 쪽팔림은 감수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쪽팔림을 몸에 익혀 앞으로 인생에서 반복적으로 마주칠 쪽팔림에 대비해야 하지요. 열등한 학생들에게 중요한 학습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막 점심 식사를 마쳤습니다. 이제 정신건강 증진을 위하여 옛 선현들의 말씀을 되새길 시간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선생님들은 학생들의 불로장생을 원하지 않습니다. 담배를 숨기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모나미 볼펜을 준비합니다. 볼펜 상부에 있는 누름장치를 연 후에 볼펜 심을 제거하죠. 다음 단계로 담배 한 가치를 꺼내 볼펜 몸통 안으로 삽입하면 됩니다. 아쉽나. 여러분은 이제 모든 위기를 넘기고 불로장생의 기회를 갖게 됐습니다. 맛있게 피셨습니까? 마무리는 깔끔하게 옷에 튀지 않도록 정조준합니다. 여러분은 희망찬 미래를 위해 길고 지루한 오후 수업을 버텨야 합니다. 종례 시간이 왔습니다. 이런,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은 오후 10시까지 야자를 해야 합니다. 야자를 빠지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죠. 선생님, 준비를 못했는데 일이 터졌어요. 우선 생리통이라고 선생님께 말씀드립니다. 옵스. Sorry, Sarah. I've just realized you don't have to study tonight in class. Now you are free. 야자에서 빠지는 가장 확실하고 당당한 방법은 30등 이하로 떨어지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은 반드시 각서를 써야 합니다. 이런, 마지막 방해꾼 바바리맨이군요. 이럴 땐 침착하지만 빠르게 휴대폰을 꺼냅니다. 살며시 촬영 버튼을 눌러줍니다. 휴대폰에 간직된 사진은 집으로 돌아가서 인터넷에 살포시 올려줍니다. 오늘 하루도 학교 생활 재밌었나요? 무사히 하루를 넘긴 것을 축하드립니다. 21세기 명랑한 여고 생활을 위하여 우리 DCM은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자매품 학생부에서 살아남는 방법도 있습니다.